우리 진시황 이야기 아시죠? 그 천하를 통일하고 아주 그러니까 불로장생을 꿈꿨던 분이고 아마 이제 다시 막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서 천하를 또 다시 또 방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불로초라는 게 우리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죠. 근데 젊다는 게 뭐고 건강하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모만 우리가 무슨 성형수술하고 피부관리해서 젊어졌다. 그건 젊음이고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모가 젊고 건강해도 사회적으로 친구가 없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어디 활동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젊음과 건강을 유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이 불로초가 알고 보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현대인의 불로초, 바로 호르몬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호르몬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호르몬은요, 이 어떤 화학 물질인데 4,000가지 종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르몬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질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호르몬을 건강과 질병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뇨병 그러면은 이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정소,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난소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부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갑상선 호르몬도 이 목 앞쪽에 있는 거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호르몬도 있고. 근데 이 코 뒤쪽에 뇌 안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호르몬 전체에 어떻게 보면 사령탑입니다. 관제탑처럼 이 뇌하수체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갑상선을 또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유주 분비 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 곳곳에서 분비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소장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놀랍게도 당뇨, 비만, 갑상선 기능이 이상해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암, 치매까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뇨가 생겼구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밑단에는 호르몬들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고 있다.